생물 다양성은 바로 우리 그 자체입니다. 경이로운 우리의 지구, 매혹적인 생명체의 고향, 땅과 바다, 생물 다양성, 우리 삶과 미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우리의 삶은 풍부한 생명 다양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전. 생물 다양성은 바로 우리 그 자체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다 융성하게 만드는 생물체 간의 수많은 관계들. 이러한 관계는 생명을 이어가는 필수적 요소들이 됩니다. 상쾌한 공기, 청정한 물, 안전한 먹거리. 자연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주거 공간, 그리고 의약품의 원천을 제공합니다. 상쾌한 공기와 청명한 물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연을 필요로 합니다. 먹이사슬 역시 생명 다양성에서 시작됩니다. 식물은 물, 햇빛과 이산화탄소를 원천으로 광합성을 통해 영양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동물과 인간은 먹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먹거리가 떨어지거나 소멸해 사라지면 다른 생명체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생명체들이 어떻게 먹거리를 얻어내는가를 보여주는 먹이 사슬. 어떤 생명체가 무엇을 먹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생물이 작은 생물을 먹는데 이는 자연순환의 일부입니다. 지구의 푸른 심장, 바다. 미세하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플랑크톤을 작은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큰 물고기는 그보다 더 큰 포식자들의 먹이가 됩니다. 땅에서는 가늠하기 힘들 만큼 다양한 먹이 사슬이 있습니다. 벌들은 흥미로운 먹이 사슬 중 하나입니다. 벌들은 꽃이 피는 식물들에게 날아가 그 속에 있는 과즙을 이용해 꿀을 생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벌과 다른 곤충들은 꽃의 수정을 도와 식물이 번식하도록 돕습니다. 그 결과 인간을 포함한 수많은 동물들의 주식이 되는 다양한 곡물과 과일,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인간이 먹는 곡물의 70%가 벌들로 인해 수정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벌들의 활동은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벌들 또한 거미, 개구리, 새와 같은 더 큰 곤충이나 동물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먹이사슬의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을 다한 동물과 식물들을 박테리아와 곰팡이들이 분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지니고 있던 영양분을 내보내 그들이 살았던 물과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것도 낭비하지 않는 자연의 재활용법입니다. 모든 생물이 생존하고 커갈 수 있도록 만드는 먹거리와 물, 그리고 자원은 주변 환경이 얼마나 건강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생물 다양성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 세계의 동물원과 수족관들은 생명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생명체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가운데 동물원과 수족관은 국제 번식 프로그램을 통해 멸종 위기에 처한 생명체들을 되살려내기 위한 노력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건강하고 다양한 종들의 유지를 돕는 국제 번식 프로그램은 야생동물 보존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멸종 위기 생명체들은 7종 중 하나는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 동물들은 종종 인간의 보호 속에 야생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동물원과 수족관들에 의해 수백 종의 야생 보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도입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남은 야생마 푸시왈스키. 그들의 본토 서식지에서는 이미 멸종했지만 야생 보존 프로그램 덕분에 푸시왈스키는 그들의 고향 중앙아시아로 재도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프로젝트는 멸종 위기종이 본토의 야생 서식지에서 번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년 약 7억 명의 관람객들이 동물원과 수족관을 찾습니다. 재미와 흥미로움이 살아있는 전시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 지구의 놀라운 야생과 직접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동물원과 수족관은 교육과 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지구를 위해 생명 다양성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 생명 다양성을 더 크게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생물 다양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간들의 행동들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적응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천연 자원과 서식지가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종들뿐만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자원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거대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연이 후세를 위해 그것을 다시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과 에너지 그리고 다른 자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어느 한 가지라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신과 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생명 다양성을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 그 작은 일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더 커지는 생물 다양성,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만나는 식물과 동물들이 어떻게 당신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생명을 풍요롭게 만드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줄여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재사용하고 재활용한다면 우리는 폐기물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오염을 줄여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데 우리의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적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물의 양을 줄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물을 줄이고자 하는 각자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매달 많은 양의 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물을 아끼면 얼마나 많은 수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조금 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에너지를 조금씩 절약하면 자연에 남겨질 우리의 흔적을 줄일 수 있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 천연 자원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사는 습관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환경을 해치는 음식과 제품들, 사람과 동물, 지구 환경을 존중하며 만들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라벨이 있는 제품을 찾아 구매한다면 매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다양성에 대해 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방문하는 7억 명의 사람들, 이들 모두가 생물 다양성을 지원하는 작은 변화 하나씩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만들어낼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생물 다양성은 바로 우리 그 자체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